It's new.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타트. 아, 팬사인회. 네. 진짜 오랜만이라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마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쇼. 네,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네, 지금 여기 사인회 현장입니다. 용산 아이파크몰. 네, 여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참 데이트하러 많이 왔었는데요. 네, 저쪽에 여기서 사인회를 하게 되다니 감개무량합니다. 네. 시간이 남아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오랜만이야. 더 어려진 것 같아, 어떻게? 시원하죠? 좋겠다. 괜찮은 편? 아, 맞아. 맞아. 소리. 아직 너끈합니다. 7년 만에 보는 사람들 있고 막 화장실도 뭐 전혀 뭐 거의 2, 3가족 한 명이었는데 오늘 지금 현장 분위기에 지금 빌드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말이죠.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경기 지금 연장전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수들 체력이 다 바닥이 나고요. 아, 네. 하나둘씩 흐트러지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젖산이 분비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 여성분들 처음에는 다 소곳하게 앉아있었거든요. 그럼요. 지금 다 약간 좀 약간 해볼래 하는 느낌으로 다 네, 예, 다들 이렇게 의자에 등을 기대고 그렇습니다. 예, 빨리 사인하시죠. 관리 좀 하셔야 될 텐데요. 늘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전 아 옛날에 막 거의 막 10년 된 친구들부터 그럴 때 어떻게 또 팬 사인회 있다는 소식을 알고 이렇게 그 아침부터 번호표를 받고 이렇게 오셨는지 감동이죠, 감동. 예, 몰라. 옛날에 우리 라디오 다닐 때 그 게스트 출연할 때도 항상 어? 방송국까지 와가지고 힘이 돼주던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다. 이름 다 알죠. 이름 다 알고 그냥 우리가 완전 신인 때부터 좋아해줬던 분들이니까 감동이네요. 감동. 좋아요. 고마워요 다들. 고마워요. 앞으로 10년 또 봅시다. 못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아 진짜 놀랍던데 너무 반가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 사인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할 때마다 되게 울컥한 순간들이 많아요. 얼굴 가려서. 아, 오늘 제가 그랬고. 아. 공연 때랑은 또 다른 그런 반가움과 감동이 있거든요. 가까이서 짧게라도 얘기하고 생사 확인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공연 준비 할 수 있게 또 오신 분들 반가운 사람들 또 처음 또 알게 된 고마운 사람들이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고마운 시간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아니 뭐 항상 뭐 팬 사인회는 뭐 즐겁고 반갑고 행복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로 본 분들 많고 뭐 밖에는 또 소풍 때 보고 본 분들 있지만 뭐 6년, 뭐 7년 만에 본 분들 옛날에 막 저기 힘든 사정 때문에 콘서트를 못 볼 뻔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여준 적 있었는데 그 친구도 막 와서 이렇게 옛날에 라디오 때 막 따라다니던 친구들이 이제 직장인이 돼서 또 보기도 하고 그 느낌이 되게 새롭고 좋았습니다. 또 소극장 콘서트 앞두고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사이면인데 이렇게 오래 기다렸어.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좀 충실하게 해드리는 건 좋지만 또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 오래 기다리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언제 할까요, 사장님? 공연 때문에 모르겠네. 이게 하게 되네요. 항상 너도 안녕.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시고 고맙다. 그 감정을 조금 더 이렇게 싹 담아주는 기분이라기보다는 좀 더 달려가는 기분이 지금 아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더 우리 맞춰보자. 이 그리고 초반에 베이스 안 나오고 둘 나올 때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약간 타이트하지 않으려고 굴굴 좀 굴굴게 생각해서 그 우리끼리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맞춰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손을 잡고 싶지 마. 거기로 맞춰간다는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여유가 안 느껴지지. 자연스럽게 부르는 응. 기분. 그러면 한 번만. 나도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빨리 끝으로 갈수록 맞출 테니까. 쉽지가 않아. 맞추는 거는 확실히 그리드가 있어. 왜? 말 시키지만 날카로우니까. 다들 예민해지고 그럴 시기가 오는데 그런 시기를 지나야 또 즐거운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한 번 더 해? 늘 어려운 거 같아요. 이
2번이 이게 아니라 되게 늘 비슷한 공연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는 되게 차갑게 유지해야 되고 또 공연 막상 공연 들어가면 가슴 뜨겁게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게 늘 어렵기도 해요. 이게 완전히 정말 몸에 다 체화가 돼서 그 다음에 공연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건 없으니까 피곤합니다. 부장님, 1층에 저 마이크 이거 사세요. 여보세요? 네. 네네네. 네. 아, 예. 그럼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좀 뭔가 더 비주얼적이었다면 이거는 좀 더 좀 더 깊고 사운드적인 그리고 음악적인 약간 놀이 이런 거를 큰 공연장에서보다는 더 잘 알아채실 수 있게 아무래도 화음이다 보니까 또 아카펠라 느낌도 많이 주려고 하고 기존 곡에서도 그런 거가 되게 좀 힘들고 재밌고 보람 있고 긴장되고 막 욕심인 거지 해가 걷을수록 뭐 새로운 거 좀 바꿔서 보여줄까 막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솔직히 그 욕심 부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약간 내면과의 갈등. 뭐 나중에 편해진다는 표현보다는 좀 익숙해지면 뭐 회가 거듭될수록 어떤 다른 왜 힘들어? 집중해. 나한테 집중해. 뭐 그런 약간 유돌이라 그러죠. 일본말이 하여튼 좀 응용할 수 있는 어떤 틈새가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은